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무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아, 여기는 내가 볼 때 사립학교 나왔을 거야. 아니, 뭐 두 분 뭐. 부장은 사립학교 나왔을 거야.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무줄에서 애들 저 코무든도 떼먹고. 아,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나 어디, 나 수유리입니다. 수유리. 어디 쪽이세요, 우리 부장님? 예? 저 송파 쪽에서. 거봐, 송파하고 수유리는 참 많이 나지. 옛날에는 송파도 안 좋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랬나? 자, 여튼 우리 건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예, 어제 네. 미국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특징이 없었고요.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시장은 관망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나스닥이 0.1% 0.7% 하락, 다우가 0.27% 하락, S&P 500이 0.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WTI 선물이 72달러까지 갔습니다. 72.48달러로 갈라서 정유주와 그 시추 관련 회사들이 네.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다. 경계 심리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또 달러 대비 위안화나 이런 것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약간 올랐습니다. 1.489%로 1.45%에서 약간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이 약간 상승을 하고 빵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2에서 3% 정도 상승했다고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0.5에서 1%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상승폭의 소폭 다시 되돌림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FNC 회의 결과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커멘트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런 얘기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되돌림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네. 보시면은 지난번에 고용보고서도 그랬고 CPI도 그랬고 경계심리에 있다가 눌렸다가 다시 금요일로 올랐는데 그 다음 주 보면 다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또 반대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약간의 커멘트가 나왔다 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을 약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테이퍼링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원위치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가 MOM으로 그 전월 대비 1.3% 정도 하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그 내용을 보면요. 가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내구재들은 좀 소폭 줄었는데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내구재 부분들이 일단 급한 게 빨리 살려고 했던 것들은 좀 많이 샀다. 그래서 네. 소비 레저 부분에서 더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내용이 나왔고요. 그보다 더 어제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 이제 PPI입니다. 네. PPI가 나왔는데 6.6%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지난번에 9%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2008년 이후에 최고라고 하고요. 미국은 2009년 이후에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특히 중국은 9% 나왔을 때 긴급 비상대책 회의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인플레가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외부 유입형 인플레를 인식을 좀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재 가격 급등이 아직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지 않았는데 소비자 네. 가격이 전가되는 것까지 그냥 두면 이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제 소비자 가격 유발하지 않도록 뭔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위안화 강세를 좀 무기는 한다. 그리고 투기를 억제한다.
그리고 상품가의 직접 관리 등으로 생산자 물가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미국도 지금 똑같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이 전이가 돼서 CPI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요.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고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그리고 특징은 유가가 72.4달러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2달러요? 네, 72달러 됐는데요. 요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18년 작년에 2019년 작년에 팬데믹 있었고 팬데믹 직전에 2019년도에 평균이 55달러에서 63달러, 6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했어요. 2019년보다 훨씬 높네. 예,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야. 예, 그리고 2018년도에 고점이 74달러였어요. 제일 높았을 때가. 네. 그럼 지금 72달러까지 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최고가 100달러였는데 그래서 요즘에 지금 월가의 자료들 보면 100달러 간다? 이번에 100달러 간다. 안 간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생각해 볼 우리 네.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라는 것에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셰일가스의 시추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건 확실히 그럴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에 경제 봉쇄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가 늘어난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여행하고 있고 항공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레저 여행 활동 하다 보니까 자동차유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 반면에 네. 공급이 빨리 쫓아오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오펙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또는 오펙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국가들이 유가 올라가는 걸 가만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유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가 어떨까요? 경기가? 경기 좋지 않죠. 경기 좋아지는 게 아니죠. 아니 경기가 좋으니까 유가가 올랐는데 너무 네, 그렇게 오르면 얘기하지만 여기서 더 이렇게 계속 오르면 당연히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 고유가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가 얘기할 때 CPI 얘기할 때 5%라고 그러고 코어 CPI는 뭐 3.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가 뺀 거죠. 예, 거기서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표로 볼 때 금융정책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지 네. 우리의 실생활에서 유가나 식품을 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다 타고 다니는데 네. 아니고 대부분 내연기관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게 유가가 막 급등을 해 그러면 당장 나한테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식품 가격이 막 급등을 해 그러면 이것도 체감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결코 경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경기의 흐름과 이 유가의 흐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얘기는 그러니까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하진성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유가 미쳤어요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가네 지금 한 갤런당 한 4불 가까이 가나요?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저 갤런당 얼마에 넣으시는지 좀 쳐주세요. 그럼 저걸 보면 아주 그냥 팍팍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여행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라고 좋은 측에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대로 계속 오르면 네. 이거 분명히 뭐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가 좋아서 유가도 쭉 같이 좀 올라왔는데 네. 유가가 네.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경기 악영향 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겠죠. 70 몇 불 이상 계속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80불, 90불, 100불 가면은 이게 정부 정책 당국에서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쳐주고 있는데 4.65, 4.79 그죠? 네? 아, 갤런당? 네, 어떤 데는 3.95도 있긴 있네. 네, 네, 네. 뉴저지가 제일 싸다. 2.95. 내 유저 살았잖아요. 아, 텍사스 나와야죠, 텍사스. 네. 텍사스 한 1.99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진짜 글로벌 방송인 게 미시간 네. 디트로이트 3불. 아. 네?
자, 텍사스 등장하셔야죠. 예, 네, 뉴저지가 싼 거는 세금이 좀 쌉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네. 천안 1570원. 라스베가스 3불 70전. 아. 야, 이거 엄청 차. 뉴저지 2.95. 야, 저건 셀프인가 보다. 야, 아, 미국은 다 셀프지, 참 거의. 미국에도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 넣어줘요. 아, 그래요? 네, 미국 뉴저지 거기는 넣어주는 데도 있어. 아, 아르바이트 네. 생이 있어요? 네. 안 넣어줘요? 자, 아, 진짜 아틀란타 엄청 싸네, 2.9불. 이거 아무튼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 섹터들은 좀 움직임이 있지만 주식을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코멘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네.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여러분 그 다우 우리가 맨날 다우지수 얘기할 때 엄나 빠졌습니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우 산업지수의 일봉 그 차트를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운송지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운송지수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구리 선물, 밀 선물, 옥수 선물 얘들 있잖아요. 네. 얘들이 고점이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5월 10일. 아. 5월 10일이 이 몽땅 다 똑같은 날이었어요. 구리 선물도 5월 10일이 고점이었어요. 옥수수. 예, 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밀도 그랬고요. 예. 국제 상품 가격하고 예. 산업의 예, 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속해 있는 다우 산업지수와 예. 운송지수가 같은 날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월 10일이면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 산업재 부분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랠리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 꼭 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들이 예. 다시 꺾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지 된다. 여기서 만약에 꺾어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황이 되면은 내수주, 리오프닝 관련주나 아니면 또 소위 말하는 그 성장주 세터로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체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미국과 EU에서 지난 17년 동안 분쟁을 했던 항공기 보조금 관련해서 네. 휴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역사적인 5년 동안 예. 일단 예. 스톱. 예. 일단 스톱이더군요. 예. 보잉하고 에어버스죠. 근데 제목이 일단 휴전이라고 써놨습니다. 일단 휴전. 네, 일단 휴전이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항공기 보조금 때문에 다른 산업이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그동안 계속 싸웠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이제 하지 않겠다. 5년 동안만 하고 예. 이제 그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죠. 대중국 대중국 서방 집결.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하는 게요. 근데 이것도 조금 조금씩 지금 월가에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미중 분쟁. 이게 점차로 격화되는 게 아니냐. 네. 우리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 전에 2018년, 2019년 동안에는 특히 2019년도에는 1년 내내 미중 분쟁 때문에 시장이 그렇죠. 못 갔어요. 맨날 제가 네. 아침마다 네. 트럼프가 트윗해서 네. 뭐 날렸습니다. 맨날 이 얘기했었거든요. 1.95에서는 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네. 맨날 했지. 예. 네. 근데 요게 지금 다시 조금씩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추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CNBC에서 요즘에 네. 빵주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네. 빵주들 고평가되지 않았냐. 그거보다는 같은 기술주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술 소형주들을 좀 지켜보자. 예. 그러면서 10개를 발표를 했어요. 10개? 예. CNBC에서? 예, CNBC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물론 이들이 발표하는 거는 각자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걸 발표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금 무슨 업황에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걸 네. 말씀드릴 네. 건데요. 반도체 1위가 반도체 테스터 업체인 테라라인이고요. 테라다인. 테라라인? 네, 테라다인이요. 테라라인? 예. 네.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생소한 기업들 소형주니까 생소할 수 테라다인. 있는 네,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2위가 무선 통신칩인 코보. 코보. 예. 네, 3위가 반도체 장비인 3, 4위가 노바 메저링. 이런데 그리고 세금을 소프트웨어 세금 관련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아발라라 이런데서도요. 박병창 부장님은 예. 미국 그 예. 생소한 주식 그 업체명 얘기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네요.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틀리면 안 되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콘센트릭스라는 회사하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분석해주는 테라데이터. 테라데이터. 예.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인 노타릭스. 뭐 요런 회사들이 매치그룹 요렇게 좀 있는데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진짜 소형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보를 네. 제외하고 다 네 글자인데 네.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소형주다 보니까 그런데 아코보 왔사 뭐 갖고 있는 분도 있네. 와 진짜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요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시황과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반도체 테스터, 네. 무선 통신 칩. 반도체 장비 그리고 클라우드 아. 데이터 분석 요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IT라 그러면은 맨날 삼성전자 향, LG전자 향 얘들의 테스터, 장비, 소재, 부품 이것만 맨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기업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나라에 괜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네. 찬밥이에요. 네. 물론 여기도 그렇겠죠. 중소형주에 좀 찬밥인 상태로 계속 있는데 그렇죠. 이들이 시장이 만약에 변화가 생겨서 움직인다, 움직임이 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연동하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이제 시기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걸 끝내고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저도 시황과 전략을 말씀드리지만 나름 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좀 높은 분에 높은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은행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제 시황을 여쭤보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관되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위쪽으로는 보이는데 올라가더라도 먹을 게 없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위로 가도 그 폭이 굉장히 작을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좋고 지금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유동성, 개인들의 자금이나 유동성이 엄청나게 좀 풍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 돈은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상승고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네. 얘가 올랐다가 얘가 빠지면 얘가 올랐다 이런 게 순환매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아직 못 오른 게 뭐지? 위로 업사이드가 많은 게 뭔지 이렇게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는 시장의 상투에서는 항상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목들이 소형주들이 오르면 이제 상투다 이런 표현을 이론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시장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봐서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봐서 아직까지 못 오른 중소형주를 찾을 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자료 좀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좀 궁금하고 그럴 때는 주식 오래 한 분들하고 통화를 해요. 네. 근데 저 박병창 부장님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 하고 통화를 끊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왜요? 아니 올라갈 건 같은데 먹을 게 없지 않겠니? 예. 그다음에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걸 듣고 제가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연건들 있잖아요. 연건들. 예. 우리야 뭐 이제 박병창 부장하고 저야 뭐 이제. 사실 약간 좀 노장급이지만은 30대 이런 30대의 매니저 뭐 40대 초반 우리 프로에 나오는 저 연건들 대표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뭐 네. 이효석, 이한영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하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방이 올라가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나는 이 두 분이 너무 지금 저 소심해 있다. 네. 내려가지도 않는데 올라가도 별거 없다. 아, 그 너무 집요함이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생각마저 드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명확하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만 말씀 안 드리지. 아, 진행자니까. 네. 명확해요. 아 방향은 정해졌어요. 네. 그 열심히 내가 달려서 끌어올릴 네. 생각을 해야지 말이죠. 네. 시장이 어떻게 갈까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끌어올립니다. 자, 누가 정부로 가? 네, 제가 올려야죠. 네. 자, 우리 요거 저 구미호 네. 얘기는 다음에 한다 이거죠? 예? 응? 구미호? 예, 예, 그런 거 뭐 다음에 지금 현재 네. 시장 상황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아니 요번 주까지 다 찍습니까? 예. 언제 틀죠? 언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틀죠. 아, 실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는 7월 6월 말에서 7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주식 매매하시는 거 화면 보여주시면서 하시니까 네, 네. 아마 실전에 네, 리얼타임으로 한다. 네. 리얼타임.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종목 폭등하는 거 아니야? 네 믿고 보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